많이 있냐. 맞아요, 예. 맞아요. 권은비 씨는 겁이 어느 쪽에 좀 있습니까? 아, 전 사람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사람. 네. 아, 오면은 좀 약간 무서워요? 아니요. 그 이제 그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데 이제 뭐 범죄 스릴러 이런 사람 영화를 무서워하는 거. 아, 오히려 그 영화가 더 무서워요? 네, 귀신 영화보다. 아, 그래, 근데 요즘에는 정말 뉴스를 보면 너무 잔인하고 극악한 사건들이 많아서 네. 그런 마음을 알겠어. 귀신 영화보다 오히려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더 현실적으로 네, 다가오니까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. 네. 공찬 씨는 어느 파트에 겁이 좀? 저는 제 과거 영상들이요. 아이 괜찮아요. 강원선들 뭐 여장하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여장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인데 그게 괜찮아요? 아니, 여장은 차라리 낫습니다. 예, 또 다른 것들. 어렸을 때 그 예. 애교 영상들을. 그렇지. 애교 영상들. 아 근데 그것도 뭐 또 소중한 자료니까 그쵸, 우리가 맞습니다. 가지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근데 우리 반아들이 알아서 또 지울 건 또 지워주고 아, 보관할 그쵸. 것도 보관하니까 예. 아 그런 애교 영상들 겁이 날 수 있죠. 네. 권은비 씨 혹시 아 좀 머릿속에서 지워줬으면 하는 무대나 영상 있습니까? 저는 2014년에 데뷔했을 때 그 예. 영상들을 좀 다 지워보고 싶네요. 왜? 아 너무 어렸을 때라. 예. 네. 아 지금 보면 뭔가 약간 오글거리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너무 애기 같은 느낌도 있고 네. 예 이런 것들. 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할게요.